학년이 좀 올라갔습니다. 신기해요. 3학년 1학기예요. 그리고 길이와 시간 수준이 좀 고차원으로 올라가는 거 어려워졌어. 어려워졌어. 아니 근데 길이와 시간 그 중에서도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건가요? 1학년 2학기 때 시계보기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도 배우고요. 네. 하지만 특히 3학년 때 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느냐 바로 시각 그리고 시간의 개념. 한 시간의 15분 후는 몇 시, 몇 분일까요? 와 같은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시계보기와 시간 계산은 평생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싫어도 어려워도 잘 알아둬야겠죠? 맞습니다. 네. 지금 1시 49분이잖아. 네. 그러면 30분 뒤면 몇 시, 몇 분일까요? 고민에 빠졌어요. 2시 15분. 아닌가? 아니, 살짝 틀렸는데. 그러면 틀렸으니까 15분만 놀아. 알겠어. 시간 문제를 내고 또 묻고 답하는 모습은 시간 개념을 어려워하는 우리 리원이에게 네.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아주 좋은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늘이 뭐 딱 1, 2, 3, 4 이렇게 쓰면 5분, 10분, 15분은 아는데 그 중간 정도 되면 그걸 조금 어려워해요. 저희가 배웠던 방식과 리원이가 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헷갈리고 저도 어느 부분에 딱 막히더라고요. 연필이 저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뭔가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막혔다는 거거든요. 네. 89분이요. 89분. 89분. 그동안 학생들이 사칙연산에서 다루었던 10진법이 아니라 시간 계산에서는 60진법, 24진법을 그래요.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려워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10진법 맞아요. 식으로 쓴 거예요, 지금. 별표가 나왔습니다. 별표.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많이 틀렸네요. 많이 틀렸어요. 본인도 답답하겠네요, 진짜. 그러네. 아니,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시간 개념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덧셈 뺄셈에 관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진법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것도 좀 알려줘야 되고 그런 총체적인 난국 아니겠습니까? 개념만 좀 더 확실히 잡고 속도를 좀 더 내고 이제 어렵다는 그 받아올림, 받아내림만 확실히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컨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